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일 것입니다. 중국도 오중전에 14차 5개년 계획 같은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국 주식시장 투자 전략과 태양광 수혜주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중국 전문가 홍록기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10월에는 굉장히 좀그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많은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10월 정리해 주시죠. 네, 특히 10월 말이 가장 중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6일부터 29일 동안 오중전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랑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2035년까지의 장기 국정 운영, 그러니까 경제 운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사실 중국 당국이 몇 년간 마주해왔던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부양책 혹은 이제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도 좀 이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중국도 이슈는 미중 갈등하고 그 포스트 코로나네, 그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주시장이 고민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을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자, 5개년 계획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그 박정희 정부나 이때 보게 되면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이 있었고 상당한 또 실효성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그 경제 체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미 14차 5개년 계획을 하면 70년간 진행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 5개년 계획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좀 계획 경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소비에트 연방에서 처음으로 만든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 중국에서는 어쨌든 경제 계획이거든요. 경제 계획을 이제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한 이후에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나 이제 관련된 법규를 마련을 하고 이걸 실행한 이후에 그 다음 5년 동안 이제 이 법안들의 실행 여부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 차기 회차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이제 계획 경제의 이제 가장 특수성을 나타낸 정책을 보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1953년에 1차 이제 1기 5개년 계획이 시작을 되면서 이후부터는 이제 빠르고 단계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5개년 계획을 보면은 이제 중국의 성장과 동시에 이게 해외 산업에 대한 공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와 있지만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이 T시점을 이후로 1, 2년 이후를 본다면은 해외 동종 산업들의 설비가 축소가 되거나 고용이 감소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이게 이걸 미국을 측정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제 특정 산업을 장려한 결과 그 관련된 산업이 미국에서는 고용이 이제 5% 정도 감소를 하고 기업 수는 7% 정도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기간 동안 중국의 경우에는 그 기업 수가 중국 내 다른 산업들 대비 기업 수가 이제 30% 정도 늘어나는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사양 산업들을 자연스럽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의 이런 육성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산업들을 잠식하고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미중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 5개년 계획이 중국의 성장을 의미하지만 이는 곧 해외 동종 산업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참그 원인 분석은 상당히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미중 갈등의 빌미는 중국이 제공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책적, 그러니까 산업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진핑 주석이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강경한 대외 정책이 과거 5년 동안 펼쳐졌던 점이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등소평이 중국에서는 좀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처음에 도광양의 전략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 지도자들에게 향후 100년 동안 미국과의 갈등을 좀 피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었는데, 시진핑은 이제 집권한 이후에 중국몽이라고 결국 이제 강경한 중화인민 뭐 이런 결국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소강사회 중산층이 강한 나라를 달성을 하겠다. 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여기 차트 부분 나와 있지만 중국이 이런 도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뤄내면서 이제 경제대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국방력까지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 202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즉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넘버원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외 팽창적인 성향의 로드맵이 미국으로 하여금 좀 미중 갈등을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보여지고 있고, 이런 대외 팽창적인 성향은 사실 경제 운용이나 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드러났다 보여지고 있는 게, 요즘은 사실 유명무실해졌지만 뭐 1대1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조 2025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도체 인터넷이나 그 반도체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특히 미국을 제외한 그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중국의 우방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하여금 이제 무역 불균형에서 촉발된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경제 헤게모니 싸움으로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는 물론 이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겠지만, 소위 우리식 표현을 따지면 너무 미국하고 좀 맞짱을 뜨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미국을 자극한 건 사실이고,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2035년, 50년까지 그런 로드맵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그리면 당연히 그 미국도 패권 싸움을 진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고 견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14차 5개년 계획으로 돌아가서 이거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핵심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중국 정치회들이 대부분 그런데 약간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좀 뭐 시장이 원하는 숫자랑 금액들을 잘 제시 안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테마 자체는 거의 시장 예상과 똑같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순환 전략을 강조를 하면서 산업 쌍순환이라면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을 다 전부 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첨단 산업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그 13차 5개년 계획이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 역시 맞는 말이고, 이를 위해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인데, 결국 바뀐 점이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부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말씀해 주셨던 건 과거 5년 동안은 좀 다소 공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었었고, 이로 하여금 미중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게 중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초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대외 미중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대내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언제 불안해질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코로나의 이제 발생 국가로서 사실 뭐 서구권에서는 좀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중심으로 성장주를 키우는 전략은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계속 육성하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수위를 조절하고 완화적인 그런 그 표현을 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고 주식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중요하니까 우리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회복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순환 전략이 내순환이랑 외순환, 그러니까 본토 내부에서도 이제 생산과 이제 소비를 활발히 하고 또 외수 또한 강조하겠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쌍순환, 그러니까 외순환은 기존부터 많이 강조를 해왔던 전략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내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기업 공급 능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요 회복세는 거의 못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은 그 이제 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소매 판매랑 고정자산 투자 금액을 합친 다음에 YOY로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수요는 전년 대비 6.3% 정도 감소.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진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수요 회복 탄력이 여전히 강해졌지만 추세적인 회복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 민간 투자로 발란해서 본 부분들이 어쨌든 수요에서도 국가의 입김이 가장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국영기업 투자는 플러스 증가로 빠르게 돌아선 반면 민간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합해서 보면은 역시 전년 대비 7.9% 정도 감소를 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최근 수요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부양책은 계속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내수 기업들이라든가 뭐 삼일중공이나 안위헤라 같은 그 전통 인프라 기업들 중에서 그 중국 내에서 시장 MS가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와 소비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위협적인 말은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의 내조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도 이제 반도체나 이러한 네. 그 소재 부품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한다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인데 네.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첨단 산업 밸류체인 내재화란 말이 나온 부분들이 결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자국 산업 내에서 자국 내에서 첨단 산업의 자립화가 부족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이 이제 싫어했던 방식,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촉발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부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처럼 해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A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과창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활발한 IPO 등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늘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관련 이제 미중 갈등이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차트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역축으로 드러났는데 내려갈 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특히 유의미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결국 IT 관련된 업종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상단 자체가 조금은 상승폭이 제약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외 노출도가 낮은 첨단 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이런 내재화된 첨단 산업을 보자면은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태양광과 전기차는 중국이 좀 많이 앞서 있는 이유가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시점에 산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자국의 그런 육성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면서 그 밸류체인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대표적인 산업이 태양광하고 전기차인 것 같아요. 네. 자, 태양광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린 뉴딜의 핵심은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태양광은 절대적으로 중국, 해상풍력은 또 절대적으로 유럽이 강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중국의 태양광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사실 입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말씀해 주던 것처럼 태양광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맞아요. 있고 이것조차 뺏기고 싶진 않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태양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 있는데 그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관련 발전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 설비 용량 자체가 이제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높아질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나 편의성들을 고려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중국은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패널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경제성 역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많이 강조가 되었었었는데 태양광 산업 자체가 여타 산업보다도 확실히 증가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덕분에 태양광 밸류체인 입지 자체도 본다면은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지금 기초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대부분 다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폴리실리콘 보니까 글로벌 지배력이 64%, 네. 웨이퍼가 92%, 셀이 85%, 모듈이 80%다. 네. 이 정도면 뭐 절대적으로 태양광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4차 5개년 계획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 그 3020 정책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도 이제 태양광 산업을 보게 되면 우리도 뭐 사실 그 OCI든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지만 절대적인 그런 경쟁 환경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네. 일단은 중국의 보조금이라는 부분도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러한 그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가가 사실은 전기료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료가 상당히 싸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중국이야말로 이 그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라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중국 업체들을 뭐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웨이퍼까지 네. 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보면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태양광 산업의 그런 그 주도권은 분명히 중국으로 넘어간 게 맞다. 네.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뉴딜 정책의 그 글로벌 그린 정책의 공조를 얘기하는데 태양광만큼은 확실히 중국에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쪽 태양광 중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뭐 우리 산업의 동력이 되었던 보조금이 뭐 축소되는 것 같은 네.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고 분명히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러한 변화된 흐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셨던 그럼 중국이 태양광 산업들을 이제 다른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 산업들을 뺏는 데 있으므로 이제 보조금을 많이 활용을 해왔거든요. 확대한 데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보조금 축소가 예를 들면 윤기실리콘이랑 진코솔라 그리고 통웨이 그리고 JA솔라 이렇게 네 가지 큰 기업들의 보조금을 합산해 놓은 금액인데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보조금이 꾸준하게 높아지다가 17년 기점으로 낮아지면서 사실 18년, 19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수준으로 내려온 셈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를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중국 태양광 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산업과 이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내재화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판단으로도 그러니까 지표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글로벌 경쟁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다른 발전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네. 태양광의 원가가 경쟁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서부 지역의 전기료가 매우 싸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태양광 관련된 본사들이 대부분 그 서부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낮은 전기료를 바탕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과 이제 많이 경쟁을 해왔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태양열 발전을 본다면은 지금 YOY로 한 10% 수준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30%가 넘던 성장률에 비교를 한다면은 많이 낮아진 건 맞지만 다른 전력원들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역시 높은 성장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뭐 사실 보조금 축소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태양광 산업들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생산량 증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는 219기가와트에 불과했던 이제 태양광 설비 규모가 이제 2022년에는 350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1기가와트가 원전 1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네. 350기가와트라는 얘기는 이 태양광만 가지고 중국에 이미 원전 350기가 확보됐다는 용량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유틸리티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유틸리티가 167기가와트 그리고 상업용이 34기가와트 이제 주거용이 18기가와트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 태양광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173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중국이 현재 태양광 발전 에너지 비중이 2% 정도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이제 3.5에서 4.5%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2050년에는 이제 12.9%에서 15.8%까지 비중을 확대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왜냐면 중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 기업들이 오롯이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토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입니다. 중국은 사실 뭐 그동안 석탄 같은 그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를 기반으로 발전 원가가 굉장히 쌌고 이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이 글로벌 1위가 됐다.
약간 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또 이제 중국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하나 좀 기대가 되는 거는 그나마 중국이 좀 앞으로 태양광을 좀 많이 하고 그 화력 발전을 좀 줄이면 우리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태양광만큼은 중국이 리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태양광에 유망한 업체 역시 중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중국 기업이 가장 유망할까요? 보시면은 여기 밸류 체인들 관련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윤기실리콘, 통웨이, JE솔라, 진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좀 ADR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을 다 해내고 있는 윤기실리콘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실리콘은 중국식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롱지라고만 이제 불러요. 롱지. 네. 예. 그 이게 글로벌 원래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태양광 설비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최대 이제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생산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특히 셀 모듈까지 지금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해내면서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영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아닌가 이렇게 하나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데 윤기실리콘 역시 본사가 그 중국 서안 장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전기료를 바탕으로 그 가격 경쟁력이 꾸준히 높아졌었고 이를 근거로 이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이뤄내면서 가장 영업 활동 범위가 넓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웨이퍼를 시작을 해서 셀 모듈까지 네.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네. 중국 1위 태양광 업체이고 글로벌 1위 태양광 업체다.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곧 윤기 실리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윤기 실리콘의 실적은 좀 어떻게 그 전개되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어쨌든 핵심 실적에서 키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웨이퍼 3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웨이퍼랑 그리고 매출 비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모듈 이렇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셀 모듈 전부 다 높아지면서 꾸준히 실적은 올라갈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출이 329억 위안 정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고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영업이익 역시 49.6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지금 높아지면서 YOY로는 120%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 윤기실리콘이 다른 기업들 대비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지만 15%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른 중국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은 이런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더 이제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실 이제 국내 우리 태양광 모듈 업체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5%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셀을 이제 구매하다가 조립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네. 부가가치를 남기기 어렵지만 이 윤기실리콘은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퍼부터 셀까지를 전부 다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이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긴 했었습니다. 3분기로 이제 반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 대비 60% 정도 성장한 136억 위안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 역시 전년 대비 52% 정도 성장한 22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3분기 누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2020년을 본다면은 매출도 49%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2% 성장을 했거든요. 이 흐름 계속된다면은 지금은 컨센서스로 올해 윤기실리콘 총 매출이 전년 대비 61% 정도 올라간 528억 위안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75% 정도 성장한 87억 위안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이랑 22년에도 매출이 각각 643억, 739억 위안으로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 역시 100억 위안, 2021년엔 100억 위안을 기록을 하고 22년에는 116억 위안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서 이제 가파른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에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혹시 있습니다. 혹시 그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PR이 몇 배 수준인지 뭐 이런 거. 여기에는 지금 PR에서 정리를 안 해놨는데 사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게 예. 그 사실 그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사실 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 3년 전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에 비하면은 사실 많이 싸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연간 13% 정도 성장을 하는데 네. 지금 윤기 실리콘은 매출이 60%를 성장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예사가 점유율을 높여가든지 글로벌 확판을 통해서 시장 성장률을 충분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그 홍록기 연구원과 중국 G시장 투자 전략 및 태양광 수혜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사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그 생소하기 때문이라도 중국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중국은 방금 보는 것처럼 14차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방향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그런 합리적인 투자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 글로벌 정책 공조에 있어서 태양광만큼은 중국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윤기 실리콘이 유망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애톡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